안녕하세요. 구구뉴스 블로터 박서윤입니다. 지금 올해의 첫눈꽃을 바라보며 네, 올해 첫눈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빙판길에 운전 꼭 유의하시고요. 그럼 오늘 뉴스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기아자동차가 미래를 향한 변화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기아차는 6일 신규 로고와 브랜드 슬로건을 공개하는 로고 언베일링 행사를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300세대의 드론이 불꽃을 뿜으며 기아의 새 로고를 그렸는데요. 폭죽과 동시에 발사된 가장 많은 무인 항공기라는 기네스 기록도 세웠다고 합니다. 신규 로고는 기아차의 새로운 브랜드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기아가 새로운 로고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제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원래 4월에 개편 예정이었죠. 그런데 코로나 장기화로 개편을 2년 미룬다고 합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1년 더 연장된다고 하네요. 또 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마일리지 복합 결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운임의 2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네요. 얼른이 마일리지 해외여행에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퍼스트룩을 7일 새벽에 개최했죠. 이번 퍼스트룩에서는 네오 QLED라고 불리는 QLED TV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했던 포인트는 지속 가능한 미래인데요. 스크린 포 올이라고 이름 붙은 탄소 저감 비전과 버려지는 박스를 재활용하는 에코 패키지, 태양광 솔라젤 리모콘 등을 내세우고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글로벌 경영 트렌드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을 지켜가는 기업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눈길에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럼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